안녕하세요. 파더 블랙 우리 대표님, 오늘 경기 어떠셨나요? 뭐 말이 필요 있겠습니까? 보셨잖아요. 아, 진짜 그 챔스 리그 때 실험 했었는데 그때 성공적이었잖아요. 근데 100% 확률이었잖아요. 5경기 다 피니시였는데 그 확률이 오늘도 증명이 됐습니다. 7경기 중에 5경기 피니시야. 미쳤다고 봅니다, 저는. 어떤 게 제일 명경기였나요? The Fight of Night. 파이어 오브 나이트는 진짜 고르기 힘들었는데 그래도 제 기억에 남는 거는 빅마우스와 김관장. 이거는 MMA 특유의 터프함과 복싱틱한 테크닉이 결합돼서 거의 아트의 경지에 이르지 않았나. 거기다 그두 선수 다 아버지로서 이둘다이 피니시 상황이 왔거든요. 야, KO를 안 당하기 위해서 그 물러섬 없는 그 대단했다고 봅니다. 두분다 베이비들이 굉장히 귀엽거든. 내가 거의 1일 5번 정도 그 영상을 시청하는데 와, 그 아기들이 아른거리는 그 베이비 컴백. 그럼 굉장히 번쩍번쩍거리는 매치였습니다.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던 게 정도한 바이퍼 경기였습니다. 아, 그죠. 이거 뭐 검정님과 뗄래야 뗄수 없는 이야기죠. 이 짱깨 놀래 가능하죠? 소지우 선수와 검정이 피니시 못한 조커 정도환을 바이퍼 선수 1라운드 만에 피니시 시켰다. 이 말은 즉? 좀뭘 얘기하고 싶어 하는지 알겠는데 제가 더 약하다?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기말하지 않고 스파링 영상 풀겠습니다. 저 원래 같은 팀을 안 풀라 그러는데 자꾸 사람들이 자꾸 풀라 그러고 오늘 직관하는데 사람들 막 다 올려달라고도 하고 막. 이제 오늘 테스트 페러스와 1, 2, 3다 열었죠. 근데 이제 3 같은 경우는 의미 있는 대회인 게 대회사로서 출범을 하고 처음 연 대회이기도 하고 검정님이 안 뛰신 대회이기도 합니다.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저희는 늘뭐 도전의 연속이죠. 블랙컵에 1 열릴 때도 도전이라 그러고 사람들이 2 열릴 때도 도전이라 그러고 3도 도전이죠. 어떻게 보면은 저도 약간 후달리는 도전이었는데 매진이 됐어요? 전속 매진 수준이 아니에요. 오바예요, 오바. 저번에도 입석이 팔리긴 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. 오늘 보셨죠? 화장실을 못 가. 문까지 가야 되는데 홀이 다 입석으로 꽉차 있어. 근데 폐회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뭐 신종훈 관장님 이겼을 때나 정동 관장님 이기고 초대 챔피언 됐을 때나 그때도 기뻤지만 오늘이 가장 기뻤습니다. 그 이유가 그게 증명된 거잖아요. 아, 검정 없이도 사람들이 진짜 이 선수들의 경기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돈과 시간을 쓰면서 와서 진심 어리게 응원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슬퍼해준다. 이게 증명이 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? 드디어 제 삶의 목표에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. 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사는 것, 그리고 다른 일을 살리는 것. 이제 다음 블랙컴뱃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? 12월 1월은 좀 장충해서 열어보려고 합니다. 요번에 욕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. 저도 알아요, 여러분들. 저도 서울에서 열고 싶었어요. 아니, 장소가 없다니까요. 왜냐면 연말에는 너무 행사가 많아서 이 정도 막뭐 2천석 규모의 이런 큰 공간들을 대관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. 요번에도 굉장히 구하기 힘들었었는데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 측에서 저희를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그래서 가능하게 됐었는데 연말은 진짜 빡셀 것 같아요. 그래도 한번 시도해 볼 거고요. 챔스 리그 바로 2주 뒤에 또 계속됩니다. 2주 뒤에 바로 익스트림 컴백과 팀 솔리드의 대진이 잡혀 있고요. 그리고 그 챔스 리그가 지금 블랙컵의 본관에서 열리고 있는데 그때 너무 반응이 뜨거워서 이거는 150석으로는 부족하다. 300석 이상이 되는 규모로 조금 대회장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겠다 생각해서 대회장을 좀 만들려고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. 야, 이러니까 남는 게 없지. 벌면은 그냥 다 써. 그래도 기쁩니다. 이런 건 이제 기쁜 지출이라고 하죠. 블랙컴뱃 3는 정말 파이트 카드가 빵빵했습니다. 블랙컴뱃 4 파이트 카드 자신 있으십니까? 제가 블랙컴뱃 3가 후달렸던 이유가 큰 그림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서사라서 좀 후달렸었는데 오늘은 그 서사가 마무리되기 직전 퍼즐 하나 남은 지점까지 와버린 그런 결과가 다 있었죠. 오늘 거의 타이틀전 결정전이었는데 승자들이 정해졌고 그 승자들은 다 타이틀을 걸고 블랙컴뱃 4에서 격돌할 겁니다. 이 말인즉슨 거의 타이틀전으로 그냥 버무리겠다는 그런 뜻이죠. 새로운 왕들이 탄생할 겁니다. Black Comeback 4, The Era of New Kings. 복선 쩔었다. 그만 퇴근시켜주시면 안 되나요? 저 그냥 가려고 했는데 저도 인터뷰해야 된다고 하고 잡아왔잖아요. 밥좀 주면 안 되나요? 저도 못 먹었습니다. 잠좀 재워주면 안 되나요? 저도 못 갔습니다. 집에 좀 보내주면 안 되나요? 저도 못 갔습니다. 본인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왜 그렇죠? 우리 전우 아닌가요? 뭐, 뭐요?